17년간 소외 이웃들을 위해 1년 365일 매일 밥 한 끼를 나눠온 나눔의 둥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나눔의 둥지는 지하에 희망급식소라는 이름의 무료급식소, 2층에 희망공부방이라는 이름의 공부방과 시니어 사랑방을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IMF 외환위기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권주웅 씨가 실현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형 권주아 씨가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하면서 동참했습니다. 이후 은평구에서 사회복지사를 오래 해온 정영찬 씨가 무료 공부방 운영을 맡게 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회장 권주웅 씨가 도매시장에서 제철 재료로 장을 봐오면 봉사자들이 오전 8시부터 정성스럽게 밥과 국, 반찬을 조리하고 10시경 부회장 권주아 씨가 입구에서 체온 체크와 안내를 하고 11시부터 배식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150명에서 250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20분께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부방에서는 소외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도, 어르신 문해 교실은 물론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다문화 가정 통합 교실을 운영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시니어 사랑방은 어르신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나눔의 둥지는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둥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정 형편은 여의치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후원금은 줄고 운영비는 부족하여 운영자 세 사람이 부족분을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초창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시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3주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왔습니다. 매일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을 통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던 부모님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사랑을 돌려드리는 마음일 뿐이라 말하는 권주웅 씨. 나눔의 둥지는 그렇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아늑하고 포근한 둥지가 되어오고 있습니다.